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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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바로 BMW의 X3 302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죠.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X3도 그렇지만 이번에 X4와 함께 페이스리프트로 신형이 되어서 이렇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뭐 디자인도 당연히 있겠지만 새로운 등급에 대해서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BMW의 SUV 같은 경우에는 X라인과 M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만 나왔던 반면 요즘에 나오는 X3 같은 경우에는 X라인과 M스포츠는 물론 M스포츠 프로 모델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오고 있게 됩니다. 사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랑 M스포츠 프로랑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M프로보다는 M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302와 같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M스포츠랑 M프로랑 14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M팩보다는 M스포츠 프로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제가 출고한 모델 역시 고객님께서도 처음에는 M스포츠를 보셨다가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선뜻 바로 이렇게 M스포츠 프로로 결정을 해주게 되셨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블랙 색상으로 원하고는 계셨지만 즉출 가능한 재고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피스토 그레이, 그러니까 어두운 쥐색이 조금이나마 더 빨리 납기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어떠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플러그인 방식의 하이브리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약 35km 정도의 주행거리까지는 굳이 기름을 쓰지 않고 전기 에너지로 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출퇴근 거리가 35km 반경 안에 든다고 하면은 웬만한 평일에는 사실상 기름을 거의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힘 같은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은 말 그대로 엔진의 힘만 받지만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이외에도 모터가 함께 출력과 토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약 292마력, 그러니까 300에 가까운 마력과 43토크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연기관의 디젤보다는 토크가 높고 가솔린보다는 출력이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을 제가 리뷰를 해볼 텐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X3가 사실 인기가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최소 X5,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거의 1억에 넘는 모델들에게만 이렇게 해당 레이저 라이트 옵션을 넣어줬지만 이번에는 1억도 채 되지 않는 이런 X3 M프로에 적용됐다는 것은 사실 출시 이전부터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 이글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크롬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나온 게 아니라 블랙 하이글로시의 스타일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X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의 전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롬은 그 어느 곳에서도 쓰이지 않고 크롬이 들어가는 자리에 대신에 블랙 하이글로시라는 이제 재질로 마감을 처리를 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즘 반도체 이슈로 많은 브랜드에서 옵션이 빠지고 있는데 BMW 역시 그 해당 부분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 들였으면은 이 전면 그릴 가운데에 전방 렌즈가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전방 렌즈가 사라지게 되면서 서라운드 뷰 옵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후방 카메라만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고 타는 BMW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이 차가 하이브리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측면 휀다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전기 차량에 대한 아이콘인 I라는 레터링이 가볍게 있다는 것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스포츠랑 그 다음에 M스포츠 프로랑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였으면은 이 휠 자체가
20인치 휠이고 그 다음에 모양도 원래는 동일하지만 색상 자체가 블랙힐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었지만 이번에 P2로 시작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색상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약간의 차이점을 위해서 브레이크 캘리퍼의 색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에 레드 캘리퍼로 들어간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뭐 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서라운드 뷰 옵션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는 마찬가지 전면과 마찬가지로 렌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게 되면은 확실히 이 차량은 전면뿐 아니라 측면 그 어디에서도 크롬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 몰딩 부분도 B필러만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고 A랑 C필러의 몰딩은 거의 다 크롬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A, B 그리고 C필러 모두 블랙 하이글로시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은 전면, 측면, 후면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크롬 라인이 없다는 것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더 뒤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 차량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X4가 아닙니다. BM의 짝수였으면은 쿠페 형식을 다루고 있었겠지만 짝수 형태가 아니라 홀수 형태이기 때문에 쿠페가 아니라 웨건 형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의 장점이 있다면은 사실 그 실내 공간에 대한 2열의 헤드룸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넓다는 장점은 있지만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사실 쿠페보다는 조금 덜 이쁘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디자인을 보신다면은 X4가 맞고 나는 활용도를 더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은 X3가 맞는데 그렇다면 과연 후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외형의 마지막인 후방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면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BMW 로고의 모양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연기관의 모델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BMW의 마크 테두리가 파란색의 줄로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처리가 되었다는 점 한번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큰 외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X3라는 로고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대신에 뭐 20i나 아니면 20D와 같은 이니셜이 있는 게 아니라 X드라이브 302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순수 전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배기팁이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배기팁 모양이 약간 육각형? 뭐 오각형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싱글로만 나와 있었으면 조금 차가 뒤에서 봤을 때 약간 불안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다행히도 듀얼로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봐도 차체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 역시 크롬은 어디에도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이미지를 나타내지는 않고 대신에 조금 더 뭔가 퍼포먼스 있다? 조금 더 세련되어 있다? 이런 기분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보다는 어찌되었든지 간 하이브리드가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론 살짝 기본 사이즈에서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중형급의 SUV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치나 용량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물론 뭐 액세서리도 중요하고 좋기는 하지만 본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우산을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장재원 팀장은 항상 뭐 그렇듯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니즈사항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100%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은품으로 우산 많이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히든 스테이지는 아쉽게도 우산이 지금 좀 깔려있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대충 보게 되면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트렁크 밑에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히든 스테이지보다는 조금 작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소켓이 따로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 안에 있다는 것 한번 염두를 해봐 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부는 M스포츠랑 M스포츠 프로랑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가볍게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실내에서도 차이점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의 재질 자체가 이제 센서텍 가죽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게 첫 번째로 차이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성의 포인트, 이렇게 안전벨트가 M 스타일의 벨트로서 그냥 검은색의 칙칙한 색깔이 아니라 BMW의 고유의 컬러 있죠? 빨간색, 네이비, 하늘색, 이렇게 줄이 세 가지 줄이 들어간다는 점, 뭐 요 정도 센서텍 가죽이 들어가는 대시보드, 그 다음에 M 시트 벨트, 요렇게 두 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M 스포츠랑 이제 거의 동일하다시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 역시 X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M 스포츠의 그런 T자 형태의 이런 핸들 보여줄 수 있고요. 핸들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립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BM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다른 뭐 독일 3사인 벤츠나 아니면은 뭐 아우디의 Q5나 뭐 GAC에 비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X3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드 트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먼지나 뭐 이런 잔기스 그런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장점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옆에 이제 바로 보이는 요 차량의 요 버튼,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차가 갑자기 뭐 급정거를 앞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안정사항들을 담당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인텔리전트 세이프티의 기능은 거의 다 켜두시는 것을 장재원 팀장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전면에서 말씀을 드렸기도 했지만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정말 아쉽게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만 나오고 센서는 측면은 없고 전방과 후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이슈가 언제 과연 풀려서 이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풀려서 다시 옛날처럼 서라운드 뷰가 들어갔다 싶은 게 장재원 팀장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X3가 이제 일반적인 내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다행으로 302와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지는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거의 그냥 서라운드 뷰만 삭제가 된다라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팀장의 얕은 지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페시아가 운전자를 기준으로 살짝 한 7.8도? 한 8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게 플랫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운전자에게 8도 정도라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조작을 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딱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이질감이 안 생기는 각도가 7.8도라고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모습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장재원 팀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쪽으로는 뭐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대신에 두 가지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 동일하고 그 외에 기타 등등 그런 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빠지지 않는 옵션 중에 하나가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드 위에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은 불이 켜지고 무선 충전이 되는데 요런 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케이블로 막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아도 요런 식으로 가볍게 무선 충전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밀리카로도 분명히 염두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패밀리카로 쓰기에 2열 공간은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2열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확실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X4, 그러니까 쿠페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 SUV의 외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드룸 자체가 거의 손바닥 하나 정도의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전자의 그 체구의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손바닥 한 뼘 정도의 크기를 현재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패밀리카로 전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트가 조금은 이제 곧게 앉아있는 스타일이라서 어린아이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장거리 운행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요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기 때문에 더욱더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썬블라인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라운드 뷰가 비록 삭제는 되었지만 그 대신에 이렇게 썬블라인드가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썬블라인드 채택을 해주시면은 햇빛이 밝은 날 조금 더 이제 눈살 찌푸리지 않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짜증내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파노라마 이 선루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개방감을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아하니까 뒷좌석은 열선은 있고 통풍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자체가 3존의 공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좌석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어느 정도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4륜 구동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제 방지턱이 꽤나 크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방지턱은 X3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입차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큰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인 총평으로는 뭐 패밀리카로 나쁘지 않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최종 리뷰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X3 302 M스포츠 프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X3 302가 20i나 20d와 같은 내연기관보다 입항률이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항이 적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기를 굉장히 오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 장재현 팀장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리스나 장기 렌트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빠른 출고 누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요 차량 X3 302 M프로 뿐만이 아니라 BMW의 다른 차종 혹은 그걸 넘어서 다른 브랜드의 아예 다른 차종을 보고 계셔도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